위험하지 말라고! 명쾌한 신의 해답을 제시한다. 퇴마사 글문도사. 귀신을 퇴마하는 퇴마사로서 안 좋은 것들을 다 쏙쏙이 끄집어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치유돼서 세상을 편안하게 희망적으로 메시지로 살 수 있게끔 제가 염원적인 기도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혼과의 진실한 소통으로 승부한다. 퇴마사 남현우. 이거는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꿰뚫는 영검아. 퇴마사 눈꽃마녀. 신의 신출력이 있는지, 산소 탈이 있는지, 원한 관계에 어떠한 영가가 들어온 것인지 히스토리를 또 영검으로 훑어내서 그 모든 것에 걸맞는 맞춤형 테마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의 뜻으로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한다. 테마사 박비주. 정말 뭔가 마음이 이렇게 묵직해요.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리고 성수님께서 주시는 원력, 이런 것들을 품어서 많은 분들께 좋은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날카로운 통찰력의 소유자, 퇴마사 순화당. 한 번에 퇴마를 내서 큰 것을 빼놨다면 좌우에 또 찌꺼기가 있을 거 아니야. 사례자를 위한 애프터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므로 신태마록에서 인연이 된 사례자하고도 그 이후에 관리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태마록의 히든카드. 최면 심리 전문가 설기문. 내면 세계, 마음의 세계, 특히 무의식의 세계를 제대로 탐색하고 찾아내고 바탕이 되어서 심리적 문제 또는 신체적 문제까지도 해소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이 퇴마의식의 효과를 더 증대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 못하고 진짜가 뭐니? 나가! 나가!